왕위에 오르고 14년이나 되는 고된 싸움 끝에 개로왕은 어렵게 반란군들을 몰아내고 진짜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무렵 고구려가 다시 한번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바로 468년 2월이었는데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서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전에 진 빚도 있고 이제 백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개로왕이 곧바로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만 고구려에게 더 맞지 않기 위해 이때 쌍현성을 세우고 청몽령에 목책을 세워 침략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방금 성을 세웠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 아니 동아시아의 최강자였죠. 결국 전전긍긍하던 개로왕은 중국에 떠오르는 강자 부귀의 선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 고구려 장수왕 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신라와 동맹군이었던 백제가 고구려 남쪽을 또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귀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그냥 순수한 복수. 고구려의 복수는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부귀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귀가 이 청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부귀의 황제가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부귀에게 있어서 고구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구려가 부귀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도 없었지만 최소한 대등하다 할 정도의 힘은 갖고 있었거든요. 앞서 여자 문제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굳이 고구려를 건드려서 화근을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요청을 거절했던 거죠. 문제는 이 소문이 재빨리 바다 건너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백제가 밑에를 공격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장수왕인데, 예,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고구려 영상에선 부귀 황제가 개로왕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으로만 그렸습니다만, 사실 이때 부귀는 이에 대해 훗날이라도 기약하자며 답신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풍랑 때문에 또한 번은 고구려의 방해로 사신이 백제에 끝내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부귀의 힘을 빌리려던 개로왕의 전략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에 대해 무시무시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몰래 도림이란 승려를 백제로 보냅니다. 스파이죠. 도림은 처음에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왔다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백제 개로왕에게 접근해 바둑을 가르쳐주고 매일 여기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선을 넘어 개로왕의 비선실세로 등극하죠. 개로왕을 충동질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신하들의 충원에는 귀를 막게 합니다. 사실상 최고의 간신이 되어서 개로왕을 필급 임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얼마 후 장수왕은 대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바로 475년이었는데요. 이때는 확실히 대륙 백제가 아닌 바로 이곳 한반도 백제였습니다. 이미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전에 광개토 대왕도 한반도 백제를 공격해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 땅에 하평양을 건설한 적이 있었죠. 이번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로 아예 백제 수도 한성을 침공한 겁니다. 역사 속의 여러 설화에 보면 정말 문제 많은 임금으로 나오는데요. 얼굴이 예쁘다고 백성의 아내를 빼앗거나 뭐 바둑에 빠져 정치는 뒤로 한채 놀기만 한다든지 무리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겁니다. 최소한 토목공사 정도는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토목공사는 어느 시대든 백성의 원성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백제는 맨날 고구려한테 눌리고 살아서 형편이 좋지도 않았죠. 여러 정황들을 볼때 개로왕은 백성들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왕은 백성을 괴롭힌 개로왕을 벌한다는 명목을 앞세워서 한성을 포위하고 개로왕을 붙잡아 아차산성 밑으로 끌고 가 참수해버렸습니다. 백제 땅이 탐나서 쳐들어왔으면 온 거지 아주 주제넘는 핑계를 대고 있죠. 걔가 자꾸 선을 넘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역사가들 사이엔 개로왕이 그렇게 패급은 아니었는데 장수왕이 쳐들어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뭐 이런 도미설화도 만들어내고 또 개로왕이 정치도 엉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추측도 현재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장수왕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장수왕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과거 고국 원왕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에 넘는 복수를 했습니다.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 손에 죽은 건 맞지만 그래도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겁니다. 최소한 수치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장수왕은 한 나라의 왕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백제에게는 쓰라린 패배,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수치까지 안긴 겁니다. 이전에 설명했지만 과거 고구려가 백제한테 한 대를 맞았다면 고구려는 그에 대한 복수로 10대 이상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죠. 개로왕은 죽기 전 동맹을 맺었던 신라에 급히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에 신라의 자비마립간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성으로 왔습니다만 이미 개로왕은 참살당하고 한성은 박살이 난 뒤였습니다. 개로왕은 이와 함께 태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왕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태자가 눈물을 삼키며 한성을 떠나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가서 새롭게 도읍을 세우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22대 문주왕이죠. 이런 점만 보면 백제 개로왕이 뭐 토목공사하고 바둑에 빠진 건 용서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패급왕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선조는 임진왜란한테 왜군 쳐들어오니까 뭐 백성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자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개로왕은 임금답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 잡혀 죽은 반면 아들에게만큼은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서 살 길을 마련해줬죠. 여기서 제가 너무 개로왕을 동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장수왕의 정복욕을 감안해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제는 과거 근초고왕 시절 평안도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때와는 정반대로 고작 지금의 호남과 충청 일대에만 머무르면서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젖줄 한강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한강은 이제 고구려의 손으로 넘어갔죠. 예전에 백제 건국을 이야기하면서 삼국 중에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그랬는데요. 고구려는 이 무렵 한강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배우는 이 어마어마한 지도를 그려내게 됩니다. 개로왕은 475년 9월 정확히 20년의 재위를 뒤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고구려 침입 당시 개로왕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반란으로 비유왕을 죽이고 백제 왕실을 위협했던 반란군의 잔당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로왕이 반란군을 몰아내고 공식적인 왕이 됐을 때 이들이 고구려로 망명해 이후 장수왕의 앞잡이가 돼서 다시 내려왔을 거란 이야기죠. 반란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허수아비 왕으로 살다 이제야 왕노릇 좀 해볼까 했는데 고구려에게 위협받고 기대했던 부귀도 도와주지 않고 나중엔 첩자에게 속아 온갖 실정을 저지르고 백성들 원성 속에 고구려 침입으로 끝내 수도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참살당한 그나마 전사로 생을 마감했던 고국 원왕보다 더욱 비참하고 역사의 욕까지 얻어먹게 된 참으로 비운 중에 비운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로왕이 한성을 함락당하면서 태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앞서 이 곤지에 대한 설명도 그랬지만 삼국사기에선 태자와 곤지 둘 다 개로왕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일본서기에선 이들을 둘 다 개로왕의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선 아들로 설명을 했는데 앞서 제가 들려드렸던 곤지 이야기와 맞추려면 문주왕 역시 동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백제는 건국 이래 500년간 이어온 한성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웅진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천도. 앞서 고구려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참으로 쓰라린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웅진에서의 백제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이어갈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었습니다.